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맞히는 게임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지식인을 모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유튜브로서의. 그죠? 오늘 1919명이나 이 게임을 플레이했네요. 예.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사진만 보고 맞춰야 돼요. 온갖 추리력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어디야?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죠? 예. 자, 영국이나 일본입니다. 영국 계통이나 아니면 일본. 근데 이 길이 깔끔한 거 보니까, 예,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 아, 일본 아니군요. 아테네스 로드. 2분의 1 마일. 마일? 마일? 아니구나. 이거 지금 가만 있어봐.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건 임시인 것 같고, 그쵸?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죠?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간판이 있지, 그죠? 여기 있으면 이게 아니지. 이거 지금 여기에 지금 공사 중이냐서, 그죠? 속을 뻔했습니다. 속을 뻔했어요.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고, 미국에, 야, 이제, 이 게임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날 속이려고 그러네. 아테네스 로드면 아테네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허쉬. 이런 게 있네. 시카고 피자. 시카고? 시카고 피자. 아, 근데 시카고 피자가 그저 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리노이즈보다는 좀 남쪽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여기 가면서 봐. 이거 좀 그건가?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즈보다 남쪽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인데, 그렇게 북쪽인 것 같진 않죠. 스페니쉬 풋볼, 스페니쉬 포크. 콘코드 유니버시티? 콘코드. 어디지? 콘코드라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그렇게 남쪽은 아닌 것 같은데? 19번, 20번 도로. 웨스트 버지니아, 디비전 오브 하이웨이스.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간다는 거나. 19번, 웨스트 버지니아. 잠시만요. 웨스트 버지니아면 이쪽이죠.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 19번 도로. 여기 있네, 19번. 19번. 대충 이 정도쯤 되겠죠? 그죠? 찍어봅시다. 그냥. 아, 예, 여러분, 미국에서 이 정도 맞추는 거면 잘 맞춘 겁니다. 예. 웨스트 버지니아였습니다. 예. 자, 다음 라운드. 자,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어디 나올까요? 자, 넥스트 라운드. 자, 가봅시다. 아, 여기 딱 보니까 지금 하얀색, 이 숲이 하얀색인 이런 거 보니까, 북유럽입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인 것 같고요. 지금 하얀색 자작나무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저기 어디지? 핀란드의 북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더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있는 게좀 수상한데? 가로등이 있네? 캐나다인가? 자동차가 유럽 푸조 같은 거였죠? 지금 방금 보면. 그죠? 푸조였나, 저거? 유럽차 같죠? 그죠? 그러면 유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면서 조금 더 가봅시다. 간판이 나올 때까지 가봅시다. 예. 이거 뭐야, 이거? 나무죠, 나무. 저기 뭐가 있다. 저기 저 끝에 뭔가 표지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파란색 표지판이네. 지명을 한번 볼까요? 지명 보자. 오토쿰프, 콜리, 바르카우스, 쿠오피오. 지금 보면 U, I, O, US. 이거 핀란드의 핀족 계통의 언어인 것 같아요. 쿠오피오 4477504 찾아봅시다. 핀란드는 확실한 것 같고요. 핀란드는 언어가 독특합니다. 쿠오피오가 어디야? 9번 지선도로 9번 지선도로. 9번
도로까지 보려면 어떻게 돼? 941, 477. 여러분, 핀란드어는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추측을 하는 거고요. 감수파가 어디야? 핀란드가 하도 넓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특정하기는 힘들죠. 감수파. 여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북쪽인 것 같은데? 여기 다 쿠오피오. 네, 저쪽 위쪽 북쪽으로 가면 쿠오피오라는 건데? 구오. 이건 진짜 우연이다. 쿠오피오라는 데인데, 477. 감수파 보자. 조금 더 남쪽인 것 같은데? 네. 대충 지금 찍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84km 떨어진 곳이었죠. 쿠오피오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아, 여기였네, 여기요. 여기. 네, 이쪽으로 이렇게. 야, 여러분, 진짜, 핀란드는 대부분 이렇게, 와, 호수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야, 가로질러 가기 힘들겠다. 야,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자,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침입 수도 있고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보면 화단을 되게 예쁘게 잘 가꾸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보다 좀 유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근데 미국일 수도 있어요. 미국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가봅시다. 그래서, 영국은 아닌 것 같고. 자, 어딜까? 지금 집이 돌로 되어 있으면 영국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 집이 별로 안 좋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 같은 데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선택지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창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일 수 있습니다. 미국일 수 있고요. 지금 가만 있어봐. 킬로미터로 돼 있죠?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써 있어? 비보예, 비보제, 비보예, 비보제, 비보예, 비보제, 비보예 뭐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폴란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폴란드, 예, 폴란드어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폴란드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이유는 그 쇼팽의 탄생지가 젤라조버 볼라라는 데거든요. 거기랑 지금 철자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꽃이 뭐 펴있네요. 그죠? 꽃이 펴있는데 이 꽃이 뭔지 모르겠고요. 크토 피아틴. 뭐, 어쨌든 폴란드 어쩌면 슬라브 계통의 언어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런데 약간 뭐, W, Z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저는 폴란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냥 제 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지가 많은 거 보니까 이런 농지, 폴란드에 이런 농지가 좀 있는 것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은 굉장히 허름한데 집집마다 그 정원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꽃을 키우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았습니다. 감상적인 느낌, 그쵸? 폴란드로 찍어볼게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 잘 몰라요. 틀릴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북쪽이 좀 북쪽인 것 같기도 하네. 대충 찍어볼게요. 폴란드 아니었나 보다. 폴란드가 아니었죠? 폴란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데 폴란드 접경이 있네요. 그쵸? 아,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맞네요. 폴란드인데, 여기 폴란드 접경이죠. 그쵸? 여기. 근데, 폴란드하고 이 우크라이나 접경이었군요. 폴란드도 굉장히 농지가 많네요. 그죠? 대충. 맞았습니다. 나라는 맞췄는데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자, 만족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어우,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전형적인 에메랄드 워크. 야, 이거는, 와, 이거 뭐야. 야자수가 있는데 소나무도 있네. 야, 에메랄드 워크. 와,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데 아닐까요? 그런데 플로리다에 야자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침엽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나? 이건 침엽수가 아닌 것 같고. 한번 가봅시다. 약간 플로리다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플로리다나 조지아주의 플로리다 근처에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닐까? 조지아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야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좀 상록 화렵수가 더 많은 거 보니까 여기 픽업 트럭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프차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고요. 조지아주와 그 플로리다주의 접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됩니다. 예, 되는데,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한 건 모르죠. 뭐야, 이거 뭐라고 쓰있어 뭐라고 쓰여있어 되는데, 어쨌든 영어권인데,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아, 아닌가? 저 미국 국기 아닌가, 저거? 아, 호주 국기인가, 저거?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아, 미국 국기죠? 그죠? 미국 국기인 것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왠지 텍사스 주 국기 같은데? 아니겠지? 그레고리가 저거 무슨 알브이 리조트 같은 게 있네. 아, 저거 그런데 남부연합 국기인 것 같은 거 보니까, 남부연합 깃발인 거 보니까, 혹시 조지아 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지아주 내 남부에, 남부에도 서 남부쪽에, 플로리다랑 가까운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98라고 써 있었는데. 아, 그런데,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마이애미인데, 야자수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아, 고민됩니다. 어딜지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충 찍자면, 올랜도보다는 조금 위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남부의 조지아의 어떤 그런 빽빽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마이애미보다는 그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마이애미보다는, 조지아주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이쪽에, 잭슨빌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충 찍어볼게요. 아. 340 아니었구나. 조금 더, 아, 엘라베마주였, 아, 조지아주? 아, 플로리다주는 맞네. 플로리다주였네. 아, 조지아주인 줄 알았는데. 위도는 비슷한데, 아, 여기였구나. 왼쪽에. 아, 그래도 3968점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아, 좋습니다, 오늘. 16,000점 넘었네. 20,000점 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나요?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이쪽 못 가네? 또? 못 가게 해놨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침입수가 많고, 캐나다인가? 캐나다 아니면 미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이라면 북부 쪽인 것 같아요. 침입수는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침입수도 있나? 이거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미국 나오면 맞추기 힘든데, 이거. 자, 가봅시다. 쭉 가봅시다. 저거 나올 때까지, 표지판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전혀 뭐, 지금 아무것도 뭐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침입수가 꽤 있네. 야,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 캐나다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동북부가 아닐까, 이런 데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산이 좀 있네요, 그죠? 비탈길이 좀 급하게 있는데. 아, 솔직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호수가 있네요. 호수가 있고, 저쪽에, 남쪽에 뭐가 큰, 그게 있고요. 뭐지? 캠핑카가 많이 다니고, 그럼 야영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얘긴데, 그쵸? 야영 같은 거할수 있는 곳, 호수가 많다. 그러면, 캐나다일 가능성이 좀 높고, 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캐나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아, 캐나다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예, 좀 미국적이진 않고, 지금 아우디가 좀 지나갔네. 아, 정확하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캐나다 너무 넓기 때문에 뭔가 표지가 나와야 돼요. 저기 간판 같은 거 나왔다. 봅시다, 한번. 이거 또못 가, 왜 또? 아, 이거, 아, 못 가네,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까 전에 쭉 처음에 왔는데, 뭐 캐나다인 것 같아요. 캐나다인 것 같은데, 캐나다 어디냐가 문제인데, 찍겠습니다. 아, 완전 틀렸네. 캐나다가 어디야, 그러면. 유럽이야? 노르웨이야? 와, 이건 진짜 허를 찔렸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16,795점 맞았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아, 내일은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요 하나가 너무 크게 틀렸는데, 다른 거다잘 맞았는데.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